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어트에 좋은 닭가슴살 숙주볶음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올리브유를 바닥에 해놓고요. 구워놓고 통마늘 10알 정도를 이렇게 점여서요. 볶습니다. 마늘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요, 닭가슴살에 전분 한 큰술, 전분 딱 일로 한 큰술을 넣고 뒤적여주면은 이제 전분이 닭가슴살에 육즙을 잡아준다고 합니다. 조금만 넣었어요. 한 큰술 정도만 넣고요. 잠시 뒤에 다시 또 볶을게요. 마늘 향이 솔솔 풍겨오고 있어요. 이대로 마늘 먹어도 좋겠어요. 피를 맑게 해주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또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잖아요. 익어갈 무렵에 조금 전분을 넣고 뒤적여 준 뒤에 닭가슴살을 붓습니다. 이렇게 조금 더 넣을게요. 네, 스텐펜을 케찹으로 너무 바빡 닦아놔서 그런지 길들여진 팬이 조금 달락달락해요. 여기 보면은 대파, 또 청양고추 3개, 작은 청양고추 넣고 대파를 넣고 또 볶아줄게요. 잠시 또 양파를 넣겠습니다. 반쪽이 좀안 되게 했어요. 닭가슴살에 굴소스를 넣으면 또 풍미가 더해져서 진간장 3큰술하고 맛술 1큰술만 넣었어요. 굴소스를 2큰술 넣고요. 올리브유 조금, 참기름 조금 넣었어요. 먼저 저는 이거 가슴살에 데이게끔 익을 때 넣거든요. 닭가슴살이 너무 익으면 더 팍팍하니까 익어지는 정도까지 볶거든요.
당근은 채 썰어서 소금과 살짝 해놨어요. 빨강초랑 하얀 고루고루 넣고 있어요. 이쯤에서 파프리카 빨강 노란색을 넣고요. 잘 씻어갖고 물기를 뺀 숙주나물을 넣겠습니다. 숙주나물은 또 금방 숨이 들으니까 처음에 부피가 많다지만 다 해놓고 나면요 그렇게 양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. 숙주나물이 이제 한 봉지거든요. 우리는 숙주나물이 잘 익은 것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서 잠시만 있다가 한번 부어놓을게요. 센 불로 잠깐 하다가 다시 약한 불로 조정을 합니다. 정말 칼라하게 색깔이 예쁘죠. 가슴살도 잘 익었고요. 통마늘 냄새가 참 좋아요.
거기다 익었네요. 마지막으로 여기서 참기름을 약간만 또 뿌려줄게요. 예쁘게 당겨져야 될 텐데. 오늘은 다이어트에 좋은 닭가슴살 숙주 나물 볶음을 했습니다. 숙주 볶음으로 해서 조금 더 맛이 풍미가 있어졌어요. 날마다 행복하시고요.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의 탑을 쌓아갑시다. 고맙습니다.